그러면요. 아, 내려, 내려. 그때 생각 못했네. 한 20만 원만 빌려요. 신나서 돈을 많이 들어요. 아니,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, 이거를 진짜 내가 이렇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. 내가 한 거를. 그래서 여자의 친구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되게 창피하지만 이 친구가 증인지명하고 고백을 했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된 거야.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많이 이뻤고 그래서 오래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예뻤던 모양이에요. 진짜 이뻤어요. 예, 예. 근데 마음도 예쁘고 그렇죠? 예. 아, 예. 마음보다 얼굴이 더 뭐 이렇게 배려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. 진짜 커피에 각시탈리안 비슷해요. 진짜 챙기는 거 없어. 내가 다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뻐요. 장점이 있더라고요. 장점. 술 먹고 헤어지자고 한 걸 기억을 못 해요.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진짜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3개월을 더 많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아 진짜 진짜 예뻤던 모양이네요.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이뻤어요. 아니 그 굳이 사진 말고 네. 했던 작품만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찾아볼 테니까. 작품. 알겠습니다. 전효성 한소라. 더 파워풀해졌어요. 잘한다. 렛츠 고! 저희가 좀 과감하게 찍었어요, 이번에는. 왜냐면 저희가 많은 삼촌 팬들과 많은 군부대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춤을 보고 나니까 효성 씨의 말판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육감 몸매의 진실. 네. 그냥 사진 그대로가 진실 아니에요? 근데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제가 그 3kg 정도 살이 빠졌어요. 47kg 정도 나갔고. 이제 공개하네, 이제 공개해. 네, 제가 이제 3kg 뺐으니까 50kg 정도 계속 이렇게 그 상태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. 네. 근데 회사에서는 저와 상관없이 프로필을 45kg라고 올리더라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네. 대중분들이 보시기에도 저게 어딜 봐도 45kg냐. 그럼 나도 네. 아, 좀 그렇죠. 건강하니 건강했어요. 내가 나를 봐도 45kg 같진 않은데 그런 얘기가 슬슬 올라오길래 제가 어떤 방송에서 당당하게 아 50kg다 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. 근데 아 포털사이트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보셨는지 바로 그 뒤로 딱 프로필을 50kg로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. 발빠르게? 예. 아 그렇게 발빠르게 바꾸시는지 몰랐어요. 아이돌 거의 최초였어요, 50kg도. 앞에 5자 붙는 거는 앞에 5자 붙는 거 5자 거의 안 붙거든요, 아이돌도. 지금은 이제 3kg가 빠졌으니까 예. 좀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4kg로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살도 빠졌으니까 네. 기분이 좋아서 셀카를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셀카를 좀 잘 못 찍는 편이에요. 근데 그 셀카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검색어에 막 전효성 볼살실 좀 막 맞아. 검색어가 뜨더라고요. 아, 맞아. 댓글에 막 효성아 널 사랑했었다. 이제 널 놓아줄게. 아이고. 다이어트해서 싫어진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. 이런 댓글들이 아이고. 네, 내가 살 뺀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? 멘붕. 살을 다시 쪄야 되나? 이런 고뇌를 하기 시작했어요. 네네.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로 제가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. 그래요. 예. 아, 저 지금 보니까 볼살이 충분해요. 네. 이게 내가 사진을 너무 이렇게 볼 만지고 싶을 정도인데요. 네. 그냥 네. 셀카를 내가 너무 위에서 찍다 보니까 너무 위에서 찍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평상보다 좀 이렇게 얄쌍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선아 씨 같은 멤버로서 효성 씨의 몸매나 뭐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? 하체는 부럽고 하체는 제게 좋아요. 하체는 본인께 좋고 하체는 라인이 다 다르잖아요, 사람들마다. 그렇죠. 엄마가 이렇게 낳아주신 제 하체 라인이 더 마르고 길게. 네. 상체는 부러워요. 상체는 부러워. 오인혜 씨도 뭐 수술했다,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? 네, 가슴 성형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. 그 전에 가슴 성형 논란? 네. 처음이라. 중국제 사진 이후에 과거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은 속옷을 안 입고 그냥 탑만 입고 이렇게 세안하는 세안제 제품 광고였거든요. 네.
아실 거예요.